일로 와. 아, 너도 나왔어. 아? 너도 있어 유튜브. 아 그래? 나 못 봤어. 아니 그래서 뭐 그랬더니 모카 올라왔어. 그래서 헐 진짜 정말 그대는 찐팬. 아 너무 귀여워. 엄마가 호남형이라고 얼마나 예뻤는지. 이사람인데. 엄마 바라기. 야 자식이 이래서 중요하구나. 중요하지. 자식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네. 못 가. 한강이라도 드라이브 했을 텐데 얘 혼자 있었으면. 아. 함께 신을천하기로 소망을.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이 가진 마음도 상처가 된 영혼도 가난과 억압과 전쟁과 신을 세상에 모든 영혼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. 아빠한테 농락당했어? 응?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동행하고 축복합니다.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. 참 잘 오셨습니다.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또 축복합니다. 인사 나누어 주시고요. 아, 금방 영상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 부서 현장 예배가 또 재개가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비록 딱 10%밖에 수용이 안 되는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이 이 사람들은 거기도 모른 척 피하여 그냥 가버렸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. 그는 감동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그를 치료하고 도와줬다. 그런 내용입니다. 다 아시죠? 그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연극의 거의 뭐 가장 그 주제거리로 등장하는 다 음지는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Thank you.